잠을 입술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뺏고 싶어 잠깐 머물래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. 네, 딱히 힘들었다라기보다는 네. 예전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뭔가 더 아 이게 우리들의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쩍쩍 붙었어요. 예, 정말 잘 붙어서 예, 저희들의 스타일을 찾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만큼 이번 앨범을 또 잘 소화한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우리 많은 기자분들께서 네. 그래도 통일이 되는 게 좋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 굉장히 앨범의 컨셉이 아, 쩍쩍 붙어요 일단. 네네. 근데 뭐 끈적, 쩍쩍, 끈끈 어떤 게 좋습니까?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쩍쩍이 괜찮아요. 쩍쩍이 쩍쩍돌, 쩍쩍 다가붙어요. 쩍쩍돌, 쩍돌. 좋습니다. 네 여자친구처럼 내가 너의 마음을 훔쳐오겠다. 딱 그래가지고 내가 쩍 붙으면은 그다음에 브로큰 딱. 아주 좋습니다. 저는 음원 차트에서 만약에 20위 안에만 들어도 일단 영조형이 이제 강남역 한국판에서 이제 그 머슬매니아 퍼포먼스를 선보이도록 할 거고요. 10위가 된다면 10위 안에 들게 된다면 선혜경이 삭발과 함께 진짜 사나이 제입대를 제입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위를 한다면 만 분께 네. 도시락 배달 도시락을 네, 네. 좋습니다. 네. 만 분의 독거 노인분에게 도시락 봉사 활동을 네. 네. 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 꼭 진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정말 맞습니다. 개인적으로 비트윈의 어떤 그 응원을 하는 형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잘 돼서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